장비 수주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본물이 터지는 게 내년 상반기부터 나오지 않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벌써 나왔던 회사들 뭐 PNT나 뭐 한화기술 이런 회사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비 쪽에 물들어온 때가 내년이 아닐까. 그러면 최근에 움직임 조정들은 어쨌든 2차 경제는 이제 끝났다. 내년에 좋다고 보는데 좋을 거 없다. 접어라가 아니다. 봐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라이징 스타. 비오 노래가 생각나는데 카운팅 스타가 아니고요. 누구 노래? 아, 저 쇼미더머니의 유명한 저 비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카운팅 스타 이렇게 가는 노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지도장님으로서 제가 화답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더잘 나가는 그러니까 종목들도. 그게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거뭐더잘 알고 있고, 뭐 배터리 3사 잘 알고 있고, 2차 전지 소재들 뭐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다 알고 있지만 그보다 또 떠오르는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신호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끝난 건 분명히 아닐 거고, 지금 뭐 내년에 2차 전지가 사실은 지금 연말에 최근에도 겪었잖아요. 2차 전지 좀 조정받으니까 장이 그죠? 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LG엔솔이 지금 시총 2위죠? 한국 승도 2위입니다. 많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에 아마 1위일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빠지면 시장도 흔들리는 건데요.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이제 뭐가 갈 거냐.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결국 IRA라는 게 그냥 우열반을 가렸었잖아요. 표현 좋죠, 우열반. 아, 2차 전지하고. 박사님의 문과스러운 이런 내용들 너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죠? 어디 가느냐.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변화는 있지만. 그러면 2차 전지 가운데 그런 라이징 스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재료. 무엇이며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은 좀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 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왜냐면 이제, 북미 쪽에서 대부분 다, 공장을 맡기니까. 그렇죠. 제가 이건 좀 왔구! 다 만들었고, 왔고는 안 좋은 안 좋은 표현인가 봐요. 표현입니까? 틀. 기틀 만들었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공장의 형태 다 만들었고, 라인 다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나온다. 라고 되면, 아, 이제 다 됐다. 그럼 이제 할게 뭐죠? 장비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장비 수주 계약들이 본격적으로 본물이 터지는 게 내년 상반기부터 나오지 않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벌써 나왔던 회사들 뭐 PNT나 뭐 한화기술 이런 회사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장비 쪽에 물들어온 때가 내년이 아닐까. 근데 장비 쪽은 솔직히 저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요? 왜냐면 이게 한번 장비 납품하게 되면 매출이 한번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계속 연속성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함께 실적이 변하는 약간 거 수주 산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짧고 강하게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때를 종목들도 그럴 것 같아요. 좀 한번 뭐 월봉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두 달 강하게 나오게 되면 이격 많이 벌어졌다. 이걸 더 사는 게 아니라 팔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 때. 이렇게 보시면서 장비 쪽에 대한 변화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라이징 스타라고 표현이 들었던 게올한해 꾸준히 계속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우리 이거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는 회사 그러면 대표적인 화학 회사, 원자재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서도 비철금속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업력이 30년, 40년 되어 있으면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잖아요. 화학 쪽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쪽에 업력을 오래 쌓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거의 화학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할수 있어요. 뭐 고려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동학이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조금만 돈만 들게 돼서 장벽을 갖추면은 우리 할수 있습니다. 경진쌤 이렇게 뭐 이런 그렇죠. 팀들이 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성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게 이게 2차 전지였어? 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한번 반란을 펼치겠죠. 그런 종목들의 흐름들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러면 충분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비가 완성돼서 이제 공정이 돌아가느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회사가 그런 게 있습니다. E&D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E&D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발음 어려운 ENTD. 원래는 END. E&D. 이 회사 특징을 보게 되면은,
회사가 이제 저 전국채 관련된 공장을 6월 달에 완료가 시켰어요.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까지에서 여기도 화학 소재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딱 업황 구분을 봐도 화학으로 나오죠.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업황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장 이해도가 높은 회사죠. 그런 쪽에서 증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거기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입형 전구체. 그러니까 즉 5나노 이하급의 작은 전구체는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써보고 괜찮네. 가져와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납품이 시작이 됩니다. 전구체. 전구체요. 네. 전구체는 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전구체. 네. 뭐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전의 물질입니다. 네. 전구체. 그러다 보니까 리튬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보통 얘기는 삼원계 있죠. 네. 이쪽과 같이 결합을 해서 딱 들어가 이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전구체가 같이 투입이 돼줘야 돼요. 리튬 플러스 전구체. 거기다가 삼원계 내용들 합쳐줘야 2차 전지 양극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캐퍼 증설 완료가 돼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은 볼 게 없죠. 그동안 뭐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 분기 실적이 아마 이 내 4분기 쪽 그리고 내년 1분기 쪽 가게 되면 매출 자체가 확 뛸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에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흐름들. 즉, 증설을 완료를 해서 다른 회사들이 이거 우리가 다 하긴 못하니까 이게 업력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변화가 나온 종목들 이런 것들은 볼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캐치해 줬다가 이거를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안쪽에서 그게 라이징 스타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잘 모르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런 쪽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변화들 대표적으로 뭐 이눅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이눅스도 보통 이쪽에 이눅스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이눅스 첨단 소재가 있고 그죠? 네. 이쪽에 지주사인데 또 사업도 있나? 자, 사업을 네. 가지고 있는 지주사인가 보죠?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TR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TRS라는 회사가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거기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성장을 하는데 이제 자회사 쪽에서 신사업을 하는데 그게 환경, 친환경,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도 계속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회사 단들을 뭐 거기 폐배터리 쪽도 있대잖아요, 그죠? 아이톤 스포츠 갑니다. 네, 예, 이녹스의 자회사. 네. 예, 그게 제가 자전거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녹스를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녹스 첨단 소재는 OLED 대형 TV가 그러니까. 성장하면은 당연히 또 수혜를 받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이녹스 같은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TRS 있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알톤 스포츠가 자전거 쪽으로 하다가 자전거도 왜 고무 경제하면서 전기 자전거가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네. 그 중심으로 또 회수해서 그걸 갖다가 TRS에 주게 되면 TRS가 또 잘 회수해서 또 쓰게 되고 하는 작지만 알찬 경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의외로 단단하다. 그럼 이런 것들 부각받게 되면은 워낙 또 지주사다 보니까 비싸진 않거든요. 네. 이런 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 그러면 네. 레벨업이 되겠죠. 네. 좋은데요? 네. 네. 2차 전지라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뭐 그냥 알고 있는 걸 가지고는 플레이해서 사실은 초과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요. 네. 예. 그게 이제 장비 쪽하고 원재자, 소재, 화학 쪽에서도 또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지 않은 업체들. 그렇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는 E&D 제가 발음이 없자 E&D 이걸 제가 드디어 오늘 잡았습니다. 네. E&D가 아니라 네. 도대체 회사 이름 보면 뭐 하는 회사인지 어려워요. E&D가 아니라 네. E&D 그 이거네요. 쉽게... Echo and D가 뭐였죠? 드림입니까? Echo and Dream이에요. Echo and Dream.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공부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예. E&D도? E&D? 모르잖아요. 어떻게 외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네. E, Echo, and Dream. 환경을 통한 꿈을 추구하는 기업. 역시. E, and D. E, 네. and 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E, and D. 눈과에는 달인이시군요. 우리 박사님께서. E, and D. 네. 이녹스. 예. 장비는 그러면 어떤 게 최선호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제가 눈길이 가는 건 일단, 장비 쪽은 독보적인 기술이 이어져야 된다. 네. 이쪽에서 오늘 종목 다 털리는데요. 네. 그래서 DN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NT. 네. 이것도 또 뭐냐? 네. DE와 T 사이. DNT가 아니고요. DNT. DENT. DENT. 네.
이 회사가 원래 장비 쪽에서 반도체 뭐 OLED 이런 쪽에서 검사 장비 하던 회사인데 네. 우리가 이거 이렇게 갔다가 2000인치가 크는데 이거 잘못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엄청난 걸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레이저를 통한 노칭이라고 하는데요. 노칭 장비 쪽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에서 성공한 회사가 3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가 D&T입니다. 그래서 노칭이 그거죠. 이렇게 자기자기 이렇게 길게 자르는 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장비 쪽에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장비 쪽에 기술력이 좋다라는 쪽에서 이거는 이 회사 아니면은 또 만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수주 공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레벨업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지금 이제 실적은 안 나오는데 잘 네. 보시게 되면 내년에 실적이 거의 없다가 내년에 영업이익 200억대를 예상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만큼 수주가 잔고가 이렇게 쫙 쌓아지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레벨업을 하겠다. 평소에 400억, 500억 되던 매출액이 내년에 1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두 배 이상 영업이 나왔을 때는 이게 경쟁력 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루한 이런 횡보의 끝을 예. 피날레가 멋있게 나오지 않을까. 다 알고 있는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을 발굴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네. DENT는 디지털 이퀴먼트 앤 토털 솔루션. 아, 이름 좀 쉽게 좀 줘줘요. 딱 들어갈 수 있게. 이게 도대체 뭐 한글로 쓰잖아요. 이거를 또 아까처럼 영어도 E&D도 E&D 영어로 쓰면 괜찮아요. 네. E&D. 네. 이거 뭐죠? DENT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공부를 어쨌든 해야 됩니다. 저는 네. 나중에 회사 설립하면은 네. 그러려고요. 회사 이름 이거. 이거 하세요. 채용 좀 부탁드립니다. 채용, 네. 채용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홍보 마케팅 채용 좀 부탁드리고요. 아, 예, 예, 당연히. 네. 2차 전지 고민이 사실 좀 있고 기대도 많죠. 그죠? 2차 네. 전지에 관한 얘기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뭘 볼 것인가 기업 관심 기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